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업 시위 저지를 위한 맞불 성격인 셈인데 이웃 주민은 소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왕복 8차선 도로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집회 차량 스피커에선 쉴 새 없이 고성이 울려 퍼집니다.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이어져 온 보수 단체의 시위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입니다. 이들은 양산 집회 중단할 것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양산 욕설 소음 시위를 응원한 윤석열은 사과하라. 집회가 열린 곳은 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윤 대통령 자택 맞은편 인도입니다. 기준 소음도 65dB를 초과한 73dB이 측정됐습니다. 이 정도면 공사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인데 경찰은 집회 소리가 기준을 넘을 때마다 소음 유지 및 중지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.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집 앞 시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또 다른 집회까지 열렸고 이웃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불편하죠. 집회 자유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도 좀 조용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.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조원 300명이 야간 시위를 벌였습니다. 민노총 측은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저녁 정기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. TV조선 신경희입니다.